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소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오늘부터 비축분을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6, 7월 엄청난 양이 출하되는 만큼 수급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값도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20% 저렴해 오늘 배정된 4톤은 금세 다 팔려버렸습니다. 김동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님들이 줄지어 천일염을 한 포대씩 카트에 담습니다. 정부가 비축분을 방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뉴스 보고 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 소금 사재기로 천일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비축분을 풀었습니다. 전국 하나로마트 등 25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다음 달 11일까지 총 400톤을 공급합니다. 하루 방출 물량은 판매 여건을 감안해 50톤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 비축분이다 보니 시중 가격보다 20% 싸게 판매하되 한 사람당 20kg으로 구매량을 제한했습니다. 4만 5천원 달래더라고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첫날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창동점 두 곳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반나절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6, 7월 공급되는 천일염량이 평년 산지 판매량을 넘어선다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풀겠습니다.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배추는 샀는데 소금이 없어졌네. 아기들 키우니까 더 불안하죠. 천일염 품귀와 사재기 현상은 수급보다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과도한 불안 심리가 근본 원인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